1819번님의 문자 사연도 살펴보겠습니다. SK 네트웍스 종목입니다. 매수가가 지금 5,920원에 비중 15%. 저 수익 중인데요. 보유해서 가져가도 될까요? 라고 하셨는데, 아, 수익 때문에 또 기분 많이 좋으실 것 같아요. 자, 수익의 덕을 얼마나 또 볼 수 있을지 전문가님께 여쭤볼게요. 오픈 AI 관련해서 또 이런 이슈가 있는데요. 전문가님, 얼마나 올라갈까요? 네, 지금 사실 지금까지는 그렇게 크다 큰 재료가 없다가 사실 이제 오픈 AI 쪽, 그러니까 AI 쪽 관련해서 이제 투자를 좀 하겠다라는 소식이 등장하면서 주가가 굉장히 탄력적으로 최근에 움직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. 자, 오늘 같은 경우도 시장이 그렇게 많이 밀렸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오늘 7%가량 굉장히 크게 종가로 잘 마감을 한 모습이 좀 추론이 좀 되는데, 자, 전 이렇게 봐요. 사실 SK 네트웍스를 좀 보기 위해서는 그동안의 지금 단기 순이익, 지금까지 영업이익, 단기 순이익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, 이것을 바탕으로 지금 PER이 저평가를 받고 있는 구간이라면 한 가지의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과 재료를 겸비했기 때문에 조금 더 볼 여지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보는 게 저는 일반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. 자, 그런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해봤을 때 올해 이제 단기 순이익이 대략 한 900억 정도가 나올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. 자, 그런 것으로 볼 때 PER이 대략 한 15배 부근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시점입니다. 그렇게 가격이 비싼가에 대해서 크게 비싸다고 보기가 좀 어렵죠. 특히나 지금 이제부터 연평균 그래도 한 10%가량씩을 성장할 것으로 지금 증권가가 내다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증권가에서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. 특히나 AI 관련 투자를 하고 있는 기업들 아시겠지만 대다수가 어때요? 대다수가 다 적자 실적이죠. 근데 예를 들어 기존에 조금 재무적으로도 빵빵한 이런 기업이 AI 재료라는 모멘텀을 하나 더 얹게 되었을 때에는 사실 그만한 프리미엄을 더 얹어줘도 저는 괜찮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. 그래서 최근에 이렇게 주가 상승 이런 차트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에도 상당히 좋은 N자 파동들을 좀 그려나가주고 있는 상황이고요. 자, 전고점까지는 충분하게 한 번은 달성을 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이번에 제가 얼핏 보기에 한 1,000억 정도 이제 뭐 VC 쪽에 이제 투자하는 걸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여지는데, 자, 1,000억만 투자할까요? 추가적으로 더 투자를 하기 시작하겠죠.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에는 추가적으로 AI 관련된 소식이 또 등장할 여지가 있다라는 부분도 어떻게 보면 일회성이 아닌 연속성을 가질 수 있는 테마, 재료가 이제 껴졌다.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단기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한 7,000선까지는 보실만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충분하게 또 이제 수익 구간이시죠. 그리고 비중 15% 정도 되시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7,000원 넘었을 때 절반 매도,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추세가 좋은지, 추세가 이탈되지 않는지를 다시 한번 판단해 보신 다음에 2차 목표가를 설정해 보시면 어떨까? 이렇게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일단은 뭐 테마가 연속성을 쭉 가져가기 때문에 7,000원 선 좀 볼만 하고요. 넘어가시면 그때는 이익 실현 절반 정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